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사람들 앞에 말씀한 내용이에요. 먼저 빠르게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기도 제목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135개 중학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TCK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거 목소리 조금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월달 전도 캠프 오늘 좀 유난히 좀 글씨체가 좀 안 좋네요. 청소년의 우리 이 빈 곳의 현장 그리고 우리 뒤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미디어 팀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땅 24 여기 안에 치유 237 서밋 후대 다 들어있죠. 그 땅 24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짜 응답인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를 두고 장자의 축복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하나 IUTC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미디어 방송 시스템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을 담고 여기에 헌금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리는 헌신이 진짜 헌신입니다. 오늘 서론 저번 주에 부활절이었고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두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한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가 뭐냐? 그게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승부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죽음을 초월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카톨릭은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태어난 아기가 죄가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서 살아가냐. 237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먼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방되었다. 완전히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내가 증인으로 선다라는 건 내가 지금 누리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삼이 운명에 갇힌 게 아니라 성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함께. 이게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날 모든 일이 응답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두고 우리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날 매일매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응답이 되어지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행복을 찾은 거예요. 참 행복을. 행복은 많이 있어요. 사람들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모르니까 진리 속에 있는 참 행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거기서 말하는 행복은 이 땅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이 땅의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찾은 이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의 행복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건 뭘 동시에 해야 되냐면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붙잡기 위해 근데 잠시의 것들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잠시의 것은 이 안에도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죠. 잠시의 핍박, 어려움, 문제 있어요. 이 잠시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보좌의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계속 놓칩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 영원한 행복을
놓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서요. 자,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역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에요. 사단. 왜 사람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까? 저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주와 재앙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냥 왕이 아니에요. 참 행복을 우리가 찾았듯이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왕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꺾으신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안에 참 행복과 영원한 행복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신앙생활 해나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 잠시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의 것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세상의 말들과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걸로 사단은 속인다라는 말이 뭐예요? 잠시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잠시의 핍박이 영원한 행복보다 더 큰 핍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우리 중등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조금 영적 싸움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유혹하고 뭐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주고 다 있지만 속이는 자고 얼만큼 이 사단이 속이느냐, 자기 자신이 속이는 자인지 모르는 만큼 속이는 자예요. 이 사단은 자기가 속이는 자인지 모를 만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얼만큼 악하냐, 우리의 생각, 항상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사단은 악합니다. 악해요.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속이는 존재인데 자기가 속이는 존재인지 모를 만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게.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더 흑암이에요. 내가 아는 것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아, 저 아이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얼만큼 생각?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어요. 이 사단은. 아, 저 아이에게 사단이 역사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마음조차도 이 사단 앞에서는 자칫 선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정확히 모르는 목사님이신데 사단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단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의 생각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착한 마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선행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그런 말이 있죠. 네가 그 덕이 높아야 좋은 게 네 인생에 온다고.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이 흑암에는 진짜 필요한 거는 딱 하나예요. 빛밖에 없어요. 빛. 내가 저 사람이 사단한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도와준다. 그거 선행이에요. 선행.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빛이에요. 빛. 빛.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어설프게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안타까운 연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복음만 말해요. 오직 복음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진짜 뭘 말하냐면 복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들 우리 중등반에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음만이 이 사단이 떠나가요. 복음만 이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다른 걸로 못 뛰어넘어요. 복음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 그래서 복음으로 깊이 묵상하면 보좌와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하세요. 복음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를 사랑하면 복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면 복음 말한다니까요.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하면 내 가족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아, 우리 아빠, 엄마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복음 말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고 믿음이에요. 오직 복음 말할 수 있는 게. 그 믿음의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꼭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이 부분을 베드로가 어떻게 잘 누렸는지를 보시면 돼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미래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래를.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미래를 말한다고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 청년들은 꿈을 환상을 보고 노인들 꿈을 꾸고 미래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이 말을 할 때에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사도행전 2장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어요. 위기의 시대. 이 위기의 시대. 많은 핍박,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바리새 교회에서도 핍박이 들어오는 시대였어요. 바리새 교회.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심지어 완전히 복음이 상실된 시대였어요. 복음이 상실된 시대. 이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두고? 마지막 날을 두고, 미래를 두고요. 이 미래를 두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쭉 보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팎으로 바깥에서는 전쟁과 난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날뛴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팎으로 위기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환난의 손에 넘겨준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의 미래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내 영을. 오늘 읽은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 말,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 성취 속에, 베드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표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라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간을 두고 말세라고 얘기해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환난이 올 것이다. 2030년에서 2080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신병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신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린 애들이 벌써 너무나 타락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게 애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거 이제 마음껏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온다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기도해야 하는 시간표가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서밋 타임. 아, 좀더 정확하게 쓰리 타임 속으로 이렇게. 자,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요. 성전 미문 앞에,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80, 교인들의 80%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앉은뱅이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불신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에 잡혀서 태어나요. 불신자들.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뭘 말한 거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그리스도. 그 앉은뱅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돈 주고 매일 아침 앉은뱅이 메고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 되면 다시 데려다 주고 뭐요? 그 사람을 두고 생각하고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거 결국엔 뭐예요? 해결할 수 없는 선행이에요. 선행.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거를 실제로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앉은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완전히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을. 왕권. 자, 이 왕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어져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있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원리고. 이걸 베드로가 이 시간에 누린 겁니다. 이 시간에.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자,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세계 복음화할 지도자다. 오늘 장로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션을 다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저도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정시 기도를 회복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침에 서밋타임. 내가 학교 가기 전에 그 현장을 복음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베풀어라. 맨날 내 거 내 거 이러지 말고 지도자니까 양보하고 베푸세요. 저 이거 진짜 미션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화내지 마라. 이번엔 이제 베풀지 마라. 베풀어라. 아, 역시 뭔가 영적으로 통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이게 영적 세계를 아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거는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